이거 솔직히 오늘 우리가 추출한 원액인데요. 이게 눈이 번쩍, 코가 번쩍. 영국산 보리에서 만드는 싱글 몰트 원액이고 아. 얘가 이 다음에 이런 통 안에 들어가면 위스키가 되는 거예요. 얼마나 아. 얼마나 숙성? 그래서 한국에서는 법상으로 1년 숙성해야지 위스키를 위스키가 부를 수 된다. 있는 거예요. 그럼 1년산이 되는 거예요. 어. 네. 그래서 요걸 한번 어? 저 친구가처럼 맛을 봐요? 요거는 우리가 대부분 마시는 거는 아니고요. 손에 해서요. 손에 조금 담고 손 세정도 되겠다 요즘에. 손 세척도 완전히 되는 거예요. 75도면 그래서 요걸 대서 이거를 맡으는 거예요. 이 순간에 증발에 나오는 무슨 맛이 나오는지 이 술대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. 우리가 한국에서 이 위스키를 만들어야 되니까 한국 특징을 많이 집어넣었어요. 네. 이거 끝에 가서는 고소한 냄새가 나는데요? 그렇죠. 어머나. 그러네, 그러네. 고소해요, 지금 내 손이. 약간 그 발효된 빵에서 나는 아, 맞아요. 발효 냄새, 사워도 같은. 술빵. 아, 술빵, 술빵, 옛날에 우리. 아, 맞아. 진짜 고소한 냄새 난다. 네. 고소하다, 고소해. 누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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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룩. 어, 맞네. 누룩. 지금 왔어, 누룩. 아, 이게 향이 계속 바뀌어요. 계속 바뀌어요. 네, 계속 바뀔 거예요. 아우, 난 술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난 너 이 향이 너무 좋은데? 장난한다, 나 이런 거 처음 맡아봤어. 그러니까.